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10대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관용은 없다는 법원의 의지가 읽힙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10대 또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2명에 대해 법원이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호원 영장 전담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상해 정도가 전치 2주인 사건에서 소년범이 구속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또 다른 가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폭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던 가해자들은 신문 과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울먹이면서.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6명 가운데 5명이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어떤 가해자 부모도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가해 학생 한 명이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오늘 또 다른 가해 여중생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